아름다운 일출을 보며 눈부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곳. 역사의 기품과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 곳. 땡땡땡땡 이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번 두들겨 볼까요? 함께 나가 볼까 합니다. 가보자 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한 이곳. 풍경여지도,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산과 하천이 어우러져 활기찬 기운을 뿜어내는 도시 밀양. 오늘은 특별히 일일 가이드로 함께해 줄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밀양은 내 인생 37년 차 박창권, 노화숙 부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거대한 자연과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도시입니다. 일일 가이드 두 분의 안내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밀양 도심에 위치한 밀양 관아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양 시청 인근에 있는 이곳 관아에서는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입고 이곳 한옥 앞에서 한번 거닐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전 한복을 골라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썼던 갓도 써보는데요. 여러 색깔의 한복도 우아하게 잘 소화해내는 어머님. 정말 고우십니다. 함께 한복을 빼입고 짜잔! 손잡고 돌담길을 거니시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평소에는 사랑꾼이었다가 밀양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척척박사로 변한다는 아버님. 근데 이 도구로 1400년대 오늘도 아내에게 밀양의 역사를 소개해주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한복을 입은 채 관아를 나서는 일일 가이드. 어디로 가시나요? 같이 가요. 밀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곳.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모습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데요. 자연과 연못이 조화를 이룬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이곳은 위양지라는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그 의미는 백성을 위한 못이다 이런 뜻으로 신라 때 처음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 이후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더 아름답게 경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복을 입어서 아마 위양지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연못 앞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은 사라지고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데요. 위양지에는 숲길이 조성돼 있어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맞으며 힐링도 할 수 있습니다. 위양지에는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양지에 온 사람이라면 꼭 들러야 한다는 장소. 이곳은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곳 위양지에는 5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섬 위에 이렇게 완제정이라는 정자가 세워졌습니다. 1900년도에 세웠고
안동 권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팝나무, 진레꽃 등등 많은 수목들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핫한 포토존도 있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한국관광공사 SNS 인기 여행지에도 선정된 위양지는 봄에는 눈처럼 활짝 핀 이팝나무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고 여름에는 수목의 향기에 흠뻑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과 정자가 자아내는 고즈넉함의 기대도 보고 겨울에는 물안개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풍경에 반하게 됩니다. 옷까지 갈아입으셨는데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네, 밀양은 자연이 참 거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 자연이 거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곳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산들. 그 속에 경이로운 자연을 만날 수 있고 신비한 이야기를 간직한 사찰도 있다는데요. 이곳은 밀양의 명소 마누사입니다. 우리 부부는 자주 힐링하러 이곳을 다녀가곤 합니다. 박창권 노화숙 부부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 친구였는데요. 20대에 들어서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해서 37년 동안 잉꼬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는 이 부부에겐 만호산은 추억이 담긴 장소이자 힐링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만호산에는 소원을 이뤄주는 돌이 있는 거 아시나요? 소원을 빌고 돌을 들었을 때 돌이 들리지 않아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감사하십니다. 아니야, 이게 누구나 들어야. 근데 안 들릴 때가 있답니다. 자, 소원을 빌고 돌을 들어봅니다. 아까는 잘만 들렸던 돌이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앞서 해가지고 소리를 요만 탈게. 그렇지. 그리고 또 힘에다, 허리에다 힘을 주고. 아이고, 씨. 들었다. 소원을 빌고, 이번에는 과연 돌이 들릴까요? 오히려 시간 맞으시죠? 네. 닮으셨고. 아, 닮았어요? 네, 닮으셨는데? 같이 이렇게 좀 붙어주시는 거. 어디서 오신 거? 어땠어요?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좀 많이 맨 처음에 들 때는 쉽게 들었어요. 보셨잖아. 쉽게 들었는데 그래 소원을 이제 빌고 제 이제 소망을 빌고 들으니까 그때는 안 들렸어요. 아무리 첫 번째 든 그 포즈를 똑같이 해가지고 그 힘을 해가지고 들리는데 안 처음에는 번쩍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 네,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네요.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 또 만호사에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바위가 굉장히 크죠? 모양도 뭐 아주 특이하고 보면은 미륵적입니다. 근데 부처님 대신에 이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전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이 다 된 것을 알고 길을 떠나자 많은 물고기떼가 뒤따랐고 후에 아들과 물고기떼가 죽어 미륵바위와 돌 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전설에 나온 물고기떼가 돌이 됐다는 밀양의 3대 신비 중 하나인 만호사 암계류입니다. 이 암계류는 정상 부근에서 산비탈로 길게 이어져
돌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은 밀양의 3대 신비 중의 하나로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을 두드려 보면은 종소리가 납니다. 종소리가요? 네. 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땡땡땡땡 이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두들겨 볼까요? 그럼요. 우와. 이 물고기들이 돌로 변하더니 이게 돌이 아니고 쇠로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마음이 착한 사람 두드리면 더 소리가 맑다고 했는데. 아이고 돈 탁한 것 같는데. 오오 좀 나고. 우리 피디님 마음이 얼마나 맑으신지. 여기는 안 나는데요? 어, 소리가 안 나죠. 여기 나나? 안 나고. 네. 여기 한번. 네. 드디어 종소리가 나는 돌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나네요. 신기합니다. 정말 돌에서 맑은 종소리가 나는데요. 한편에선 맑은 마음을 이루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이 해질 무렵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찾아냈다고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애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밀양에 꼭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에서 만나요. 거대한 자연의 신비를 체험해 볼 수 있었던 밀양 첫 번째 시간. 산 넘어 지는 화려한 일몰을 바라보며 다가올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있다.